항상 높은 자리에는 욕을 구설이 더한 뭔가들이 따라오고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라. 진짜 근데 그 무게가 어마어마한 맞아요. 무게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네. 꼭 해야 하는 게 있죠. 바로 그 투표를 행사해야 되는데,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특징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 좀 궁금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다 보면 당연히 호불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쵸? 국민의 왕이잖아, 그쵸? 그분이 국민의 왕이신데 만 국민의 입맛에 타들게 할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의견이 다 각자 가정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냥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대통령이라는 그런 권위, 최고의 자리에 임금님 자리죠. 우리가 옛날 말로 앉으시면 반드시 냉철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냉철해야 해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냉철하게 판단을 지었다 하더라도 누구는 그거를 잘했다 할 것이고 누구는 그거를 못했다 하여 비판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냉철함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어떤 내용들은 사실상 전부 다 국민들을 위하여, 어떤 위하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특징이라고 하면은 공통점은 뭐냐면 끝이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 왜 끝이 좋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본 결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에 나오기는 하나, 그러면 최대한 그런 걸 줄여가는 것 또한 그 지존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데 끝이, 모르겠어. 난 진짜 근데 그래. 끝이 안 좋은 것 같아. 그게 특징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지존, 위의 자리로 가면 갈수록 남들한테 욕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자면 냉철함, 냉정함을 더 많이 유지해야 되는 자리가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강한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도 맞지만, 이 냉철함과 냉정함이 잘못 비춰지면 독선이라고도 욕을 먹으니, 그러다 보면 어느 장단에 이게 춤을 춰야 되나라는 참 무거운 자리란 걸 인지를 하면서도, 한편의 마음에서는 왕이라서 힘들고, 지존이라서 힘들고, 너무 많은 국민 여러분들을 또 우리를 상대하려다 보니, 이런 의견들이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도 좋으니까, 어찌됐건 근데 결과는 좋지가 않아. 끝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 물론, 한 대통령님 한분 앞에 뭐 하나, 두 개, 세 개, 잘했던 게, 뭐 각자 다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한 개, 두 개, 세개 또한 마찬가지로 잘했다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아닌 쪽도 있잖아. 그러니, 어떻게 보자면 욕먹으려고 올라가는 자리인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근데, 어떡하겠어. 그게 또 지존의 자리고. 그렇잖아요. 냉철하다. 냉철함이 반드시 필요한 자리는 맞는데, 냉철함을 또 너무 과중이 심하면 독선이라고 하고, 이건 독재다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참그 중심을 찾아서 좀잘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저도 국민이니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지존의 자리에 계시는 분은 또 다른 뭔가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 항상 높은 자리에는 욕을 구설이 더한 뭔가들이 따라오고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라. 진짜 근데 그 무게가 어마어마한 맞아요. 무게예요. 우리 무당도 그래요. 만인간을 오시는 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듯이 사람은 다 각자 생각과 의견과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거를 중심된 입장에, 지존된 입장에서 모든 걸다 합의를 해서 뭐 A와 B의 중간점을 만든다는 게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나 자꾸 옆으로 새는데, 그것도 그런 게, 조선시대 때 임금님들도, 무슨 임금님, 몇대 임금님 계시잖아요. 다 미워하는 분들이 있으면, 또 반역자들이 있으면 거기를 또 충신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 지금, 그게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니 어떻게 보자면, 끝까지 풀리지 않는 고리지 않나,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끝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고리지 않나. 다른 거는 업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결과 값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 좀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서로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어렵고 대국민 화합이죠. 그렇죠. 난감한 부분들을 조금씩 이해하고
저도 그게 잘은 안 되는데 상상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우리가 단합이 되고 화합되는 나라가 될 거라고 믿고 싶어요, 전.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